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발람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커피 문화가 엄청 많이 발전해서 동네에서도 COE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커피 문화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노란색 간판이 엄청 많아지면서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극과 극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비싼 커피를 드시는 분들, 스페셜티 커피 매니아 분들, 그리고 반대로 좀 저렴하게 카페인만 좀 먹어보자, 충전 좀 하자, 이렇게 물약처럼 드시는 분,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가 아니라 그냥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문화였어요. 대표적인 카페가 토종 한국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고요. 제가 전에는 스타벅스 역사까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스타벅스는 미국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를 알려드릴까, 그 역사를 보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1999년도에 1호점이 생겼고요. 그 전에 앞서서 대형 프랜차이즈 1호점이 스타벅스가 아니에요. 할리스 커피, 1998년 할리스 커피 1호점이 생긴 게 스타트였고요. 그러면 카페베네는 언제 생겼냐? 2008년에 생겼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후발주자죠. 이게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굉장히 늦은 스타트였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백다방의 시조인 원조다방. 원조다방 맞나? 응. 그 백종원 대표님의 암흑기라고 부르던 그런 프랜차이즈였는데, 요거 당연히 고소 먹었고 지금의 백다방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게 참 흑역사죠. 아무튼 이렇게 원조다방도 2006년도에 생겼는데, 카페베네가 2008년도에 생겼고, 그 카페베네가 누구와도 다르게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속도로 전성기가 되는데, 그 전성기를 이끌어오고 만든 사람이 강훈 대표예요. 그래서 카페베네를 강훈 대표가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강훈 대표가 아니라 김성건 대표가 카페베네를 제일 처음 만들었고요. 강훈 대표는 김성건 대표가 만들고 카페베네가 1호점, 2호점 두 개밖에 없을 때 본부장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성건 대표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김성건 대표는 캐나다에 가서 팀 호턴스라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보게 됐는데, 스타벅스가 대세긴 대세였는데 캐나다는 자국 내 프랜차이즈인 팀 호턴스 그 프랜차이즈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김성건 대표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자국의 프랜차이즈를 하나 내가 만들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김성건 대표는 초기 자금은 빵빵했어요. 카페베네를 창립하기 전에 오락실 프랜차이즈, 그때 당시는 오락실이 대세였죠. DDR 펌프 빠샤빠샤. 빠샤빠샤는 뭔지 모르겠고 뽀글뽀글이었냐? 빠샤빠샤. 아, 세상에. 아무튼 그래서 오락실 프랜차이즈로 대박을 한번 터뜨리셨고, 감자탕집으로 두 번을 대박을 터뜨리셔서 초기 자금은 빵빵한 상태에서 카페베네를 차리셨는데, 스타벅스는 미국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미국 이미지잖아요. 카페베네는 유럽과 한국의 도서실, 도서관? 그거를 합쳐서 만든 그런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아, 그래서 큰 시계가 있구나. 그 큰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의 이미지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스타벅스와의 그 이미지랑은 또 완전 반대되는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티모터스는 도넛을 같이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카페베네의 초창기 로고를 보시면 밑에 와플하고 젤라트라고 써있죠. 커피뿐만 아니라 이런 디저트류까지 좀 힘썼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강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립하자마자 그 해에 들어왔고, 두 개밖에 없었을 때 들어왔는데 강훈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500개 지점이 됐어요. 그래서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진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했어요. 연예인들 막 섭외하고, 특히 드라마에 협찬을 많이 했었는데, 하이킥이 인기도 어마어마했는데 그 하이킥의 결말이 좀 허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미모화돼갖고 허무한 결말에 카페베네 로고를 무조건 갖다 받고, 그런 게 미마돼갖고 아주 대박을 터뜨렸는데, 카페베네도 덩달아서 아주 대박이 터진 거죠. 그렇게 카페베네가 500개를 넘어서 600개, 700개, 800개 이렇게 점포수를 쭉쭉 늘려나가면서, 강훈 대표는 할리스를 처음으로 이제 세운 대표이다 보니까 할리스 대박 터뜨렸고, 그 다음에 카페베네까지
대박을 터뜨려서 커피 왕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돼요. 우리나라 커피 문화를 거의 선도하고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 불과 3년 만에 그 둘은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불화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그 둘의 기업의 그 정신? 이런 게 달랐겠죠. 그래서 불화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점포수가 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불과 몇백 미터에 바로 카페베네가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서 커피 품질까지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포수는 많은데 그 많은 점포수에 대비해서 매출은 또 적은 그리고 커피가 맛없다는 걸로 6위까지 하고 프랜차이즈 8개 중에 6위까지 하고 하물며 그때 별명이 바퀴베네였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별명을 가졌었는데 당연하게 그 뒤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점주님들이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카페베네를 창업할 때 한두 푼이 아니었을 거예요. 5-6억이 들어가고 8억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점포를 또 세우니까 매출 싸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나눠먹기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훈 대표는 결별해서 떨어져 나갔고 강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번외 설명으로 망고식스를 차리게 되셨는데 이 망고식스는 이거 번외인데 괜찮으려나? 이 망고식스는 강훈 대표가 홍콩에 가서 홍콩에서 망고 주스를 줄 서서 먹는 걸 보고 나서 망고가 괜찮은가 보다 해서 한국으로 가져왔대요, 그 아이템을.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아주 혹독하다는 거죠. 홍콩 같은 경우는 겨울 해봤자 18도까지밖에 안 내려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하 10도, 18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 망고 안 먹죠. 그때가 한창 설빙, 호미빙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아닌가? 그때가 설빙이 유행했었나? 캔모아가 유행하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때 같은데 초기에는 좀 그래도 나름 그 강훈 대표의 브랜딩이라든지 이름값이 있으니까 고구려대학교인가? 거기에서 망고 카페 디저트 학과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이제 졸업하신 분들은 그 망고식스에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까지 대학이랑 연계까지 했었는데 그 혹독한 겨울을 몇 번 못 넘겨서 이제 기업회생까지 넘어가게 됐고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강훈 대표님은 좀 아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그 이후에 고구려대학교에서도 그 과를 이제 폐쇄하게 됐고 지금은 망고식스가 거의 없어졌고 그 이름만 간판만 따로 따갖고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 소수만 남았다고 해요. 자, 이거는 번외였고 이제 다시 카페베네로 넘어가면 카페베네 그 카페베네 그래도 번 돈으로 블랙스미스 마인츠 돔 베이커리 요런 거를 프랜차이즈를 또 도전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다 망했어요. 그 망한 타격에 당연히 카페베네도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운영에 대한 자질을 의심받고 대표에서 사퇴하셨고요. 이제 영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끌하셔서 토니버거를 또 차리셨는데 다시 한번 또 실패하셨고요. 지금은 애견 관련해서 뭔가 또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팩트는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카페베네도 결국 2018년도인가?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카페베네를 이렇게 역사를 또 본 이유가 카페베네만큼 갑자기 확 성공한 프랜차이즈도 없을 거고 또 확 꼬꾸라진 프랜차이즈도 없을 거예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탔죠. 대형 프랜차이즈 정성기 때 정말 많은 프랜차이즈가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엔젤이너스,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탐앤탐스 그리고 이디야도 있고 정말 많은 브랜드가 생겼는데 그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지금 보면 명맥을 유지해나가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투썸플레이스가 좀 많이 보이는 편에 속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것도 매장 많이 없앴어. 그렇죠, 그것도 많이 없어지긴 했죠, 진짜.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은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개인 카페의 스페셜티화냐 아니면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냐 중간이나 아니면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는 매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과거에 엔젤이너스를 참 다녔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해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